네, 안녕하세요. 야핏 요가 강사 황하영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평상시에 하실 수 있는 요가 루틴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신이 모두 다 편안해지고 이완되는 그런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트에 앉아서 시작할게요. 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어깨를 활짝 열어주시고요. 발 앞꿈치를 몸쪽으로 끌어당겨내주세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내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양손으로 발 앞꿈치를 감싸 잡아줍니다. 자, 가능하시다면 더욱더 깊게 내려오시면서 발 앞꿈치는 더 몸쪽으로 끌어당겨내주실게요. 자, 여기에서 호흡 두번 정도 더 들어가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 깊게 내려오시고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더 깊게 내려올게요. 천천히 다시 손바닥을 짚어내 주시고요. 롤업으로 말아서 내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돌아오셨다면, 자,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뻗어내 주시고요. 왼 다리는 안쪽으로 접어내 주실게요. 왼발 뒤꿈치가 바지선 중앙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양손을 옆으로 펼쳐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으로 오른발 앞꿈치를 잡고, 왼손을 깊게 뻗어내시며 시선은 왼쪽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호흡 들어가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 뻗어내 주시고요. 한번 더. 내쉬면서 더 깊게 뻗어내세요. 자, 천천히 왼손으로 오른발 안쪽에 짚어주시고요. 오른손은 오른 다리 바깥쪽에 짚어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낮게 가져가시면서 몸통을 크게 꼬아서 시선은 뒷벽을 바라봅니다. 최대한 낮고 깊게 열어내세요. 5초만 더 유지할게요. 5, 4, 3, 2, 1.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무릎 구부리셔서 반대다리 펼쳐내주세요. 자, 마시는 호흡에 양팔 옆으로 펼쳐놓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오셔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마 이때 옆구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 뻗어내 주시고요. 한번더 내쉬고 천천히 다시 오른손 다리 안쪽, 왼손 바깥쪽을 짚고 어깨를 활짝 열어주며 뒷벽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 5초 유지할 거예요. 5, 4, 3, 2, 1.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돌아오셨다면 이번에는 바깥 다리를 안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양발을 서로 합장해서 나비 자세로 와주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한번 깊게 열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내 주시면서 내려오실 수 있는 만큼 내려와서 유지해 주십니다.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고요. 자, 엉덩이 뼈가 매트에서 많이 뜨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내세요. 골반이 많이 풀리는 동작이에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더 멀리 한번더 짚어내서 내려오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숨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 내려오시고요. 마지막 한 호흡 더 들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천천히 손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어내시며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돌아오셨을 때 이번엔 다리를 양옆으로 크게 펼쳐냅니다. 맞죠? 자, 펼쳐주셨다면 허리를 더욱더 깊게 열어내 주실 거예요. 쭉 세워내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을 한번더 바닥을 멀리 짚어내 주시고요. 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까지 바닥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허리를 펼쳐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더 가능하시다면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가슴까지 바닥으로. 자, 여기에서 호흡 세번더 머물러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가슴 더 깊게 바닥으로.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천천히 손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내주시면서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잠시 휴식하셨다가 바로 손바닥을 매트를 짚어주시면서 테이블 포즈로 들어옵니다. 자, 네, 어깨 밑에 손목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며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소자세로 들어갑니다. 숨 마시고. 자, 숨을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세요. 고양이 자세로. 다시 들이마시면서 소자세로 올라오세요. 시선 천장 바라보고 엑셀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 중앙 그리고 목 부분까지 깊게 밀어내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시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등을 둥그렇게 말아냅니다. 자, 다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무릎을 펼쳐내며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내며 견상 자세로 올 거예요.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 주시고요.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를 바라봅니다. 자, 가슴을 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밀어내 주시고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경직돼 있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목에 있는 힘을 더욱더 풀어내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를 더 길게 열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높이 위쪽으로 뻗어 올려 볼게요. 끝까지 골반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죠? 자, 내쉬는 호흡에 시선 손과 손 사이를 바라보시며 발 뒤꿈치를 손과 손 사이로 가져가서 발바닥 전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왼쪽 무릎을 바닥으로 멀리 짚어주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로우 런지 자세로 올라옵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실게요. 자, 골반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내세요. 장요근이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 골반에 있는 힘을 풀어내세요. 한 번 더 내쉬고 천천히 다시 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오른발 안쪽으로 짚어내주시고요. 오른 발날만 매트에 닿도록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천천히 양쪽 팔꿈치를 모두 바닥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자, 안쪽 근육 굉장히 많이 시원하게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오른 무릎 안쪽을 밀어내 주실 거예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도 호흡,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욱더 지그시 밀어내 주시고요. 둘, 내쉬며 밀어내세요. 자극이 많이 오신다면 자극이 오는 부위를 느끼면서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그 부분이 편안해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내쉬고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양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자, 뒤에 있는 무릎을 완전히 펼치셨다가 다시 내 자리로 가지고 오세요. 앞쪽으로 내쉬는 호흡에 이마를 무릎 가까이 한번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이번엔 오른 다리를 접어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른 무릎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내세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로우 런지로 올라오세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골반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어깨하고 귀는 멀리 떨어뜨려서 손을 멀리 뻗어내세요. 그리고 심장을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세요. 5초만 더 유지할게요. 다섯, 넷, 복부에 힘주고, 셋, 둘, 하나에 천천히 다시 손 바닥을 짚어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양손 다 왼발 안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왼발 날을 바닥으로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자, 마시는 호흡에 어깨를 열어내시면서 왼손 바닥으로 왼무릎 안쪽 밀어내고 시선은 왼쪽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골반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뒷구류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에서 호흡 두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는 숨. 한 번 더. 숨 내쉬고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손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자, 오른 무릎 펼쳐내며 이번에는 왼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자, 뒤로 보내주셨다면 그대로 짜뚜랑가 들어가고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골반 떨어뜨리시면서 부장가사나로 올라와서 허리에 있는 힘을 한 번 더 풀어줍니다. 어깨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엉덩이에 힘을 단단히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을 디뎌내시면서 테이블 포즈로 올라오시고요. 오른 무릎을 앞쪽으로 길게 가지고 오고 왼 무릎도 한번 길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양쪽 발등을 양옆으로 열어서 엉덩이를 그 사이에 다 두고 앉아주실 거예요. 영웅 자세. 자, 어깨 더 열어주시고요.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 볼게요. 시선은 멀리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은 스트레칭을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양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아주실 거고요. 팔꿈치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대어주시면서 완전히 매트에 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양손을 위쪽으로 뻗어내셔서 양쪽 팔꿈치를 서로 감싸잡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주실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이 자세를 해보시다 보면 무릎 관절부터 발목, 골반 굉장히 시원하게 이완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신체적으로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 심리적으로도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동작이어서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는 자세이기도 해요. 자, 숨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볼게요. 그대로 다시 양손을 발 뒤꿈치를 잡아주시고요. 우리 팔꿈치를 하나씩 하나씩 대어주시면서 내 자리로 올라와 주십니다. 자, 올라오셨다면 양손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주셔서 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요. 편안하게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할 거예요. 호흡 마시고 호흡 내쉬고 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시며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보내서 깍지를 한번 끼우고 깊게 열어줄게요. 시선 천장 바라보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더 열어봅니다. 평상시에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말려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자세예요. 한 번 더 내쉬고 좋아요. 그대로 손 풀어서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편안하게 정면 바라보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평상시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요가 루틴이었고요. 지금 이 루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따라 해보시다 보면 몸이 정말 많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야핏 요가 강사 황아영이었습니다. 나마스테.